화상기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에 화상기한을 위한 음악 매화를 가창한 김유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작품이 너무 재미있고 작품만 재미있어서 또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하니까 음악이 좋아야지 기꺼이 또 가창을 할 수 있는데 음악이 또 너무 찰떡이고 좋은 거예요. 작품하고 막 동영상이랑 같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막 칼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박진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화상기한 PV 매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솔직히 매화 처음에 주셨을 때 아, 이 노래는 혹시 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곡이 아닐까 김유나가 부르게 하고 싶어서 만드신 곡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두 가지 감성이 굉장히 섞여 있는 곡이었는데요. 도입부 버스나 브릿지 부분은 굉장히 한이랄까? 그런 부분도 있고 아름다운 부분, 동양적인 선율 같은 게 좀 신비롭게 흐르고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전투적이에요. 막 박진감이 막 한 이런 느낌이고 노래도 갑자기 이제 아름답고 선율이 흘러가다가 리듬감이 생기고 공격적으로 변하거든요. 자 나를 따라와 이런 그런 느낌의 코러스 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양적인 선율 음악을 많이 하고 있고 밴드로서는 전투적인 음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음악을 소화할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을까? 그런 착각 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후반부에 확 내지르는 부분도 굉장히 통쾌하고 저는 그 부분을 부르면서 이렇게 약간 흥을 주체 못하고 막 자꾸 막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요. 그 파트도 물론 매력적인데 저는 이제 인트로 아웃트로의 아름다운 부분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화상귀한 이 작품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독자로서 막 그 정말 어떤 자신의 무예를 뽐내는 부분 뭐 누구랑 대련을 한다던가 아니면 격투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잖아요. 옛날에 어떤 음모와 나쁜 세력에 의해서 사라진 화산 발을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이어나가고 그 무의 아름다움을 계속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좀 슬픈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. 그래서 인트로 아웃트로가 정말 이 작품이랑 잘 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시린 겨울을 지나서 화사하게 필 그 봄의 꽃을 생각한다는 대목이 저는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그 저는 주인공이 참 좋아요. 청명이 왜 좋으냐면 걱정을 안 해도 돼요. 볼 때 얘 아우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불안이 없고 어떤 상상을 하든지 그 이상으로 그 난관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아서 청명이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한테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죽도록 패줄 때마다 그 에피소드가 너무 재미있어요. 거의 모든 에피소드가 재미있어 왔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유로 그 통쾌한 마음을 즐기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슬픈 감정 같은 거는 제 개인 음악 중에 야상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에도 봄에 피는 꽃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아래에서 뭔가 수련을 하는 화산파의 수련생들을 상상하며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자우림의 음악 중에 블라드라는 곡이 있는데요.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짧고 강렬한 노래예요. 근데 이 곡은 또 선율이 낭자하는 장면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두 곡 추천드립니다. 아, 그건 꼽기 어려운데? 보통 저는 여자 캐릭터를 좋아해서 이설님을 참 좋아하고요. 아름답잖아요. 그리고 역시 청명이 좋습니다. 청명처럼 되고 싶어요. 그 모든 일을 척척 해치우는? 제가
엄격할 것 같다는 소문은 사실 어떤 프로그램의 짧은 파트에서 나왔는데, 저는 되게 이렇게 헐렁한 선배고요. 청명의 교육법이 진짜 무섭죠. 안 죽은 애만 날 따라와 이런 거잖아요.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정말 배움의 마음이 있는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화감동해서 스스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. 꽃피는 6월에 다시 돌아오는 화상교환 파트 2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제가 참여한 화상교환 PV 매화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